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오늘도 일상 속에 숨겨진 재밌는 과학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네, 지구의 빙하가 굉장히 빠르게 녹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기후행동을 선언했고 또 최근에는 그린뉴딜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탄소 중립과 그린뉴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풀어가야 할 숙제인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것이 그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탄소 중립을 위한 첫걸음, 지구를 살리는 착한 에너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이 시간 착한 에너지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고산 김정호 선생님의 DNA를 물려받아서 신재생 에너지 자원 지도를 그리고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해바라기 곽재입니다. 왜 해바라기냐면 제가 이제 태양광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만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인데 사실 해를 너무 바라보다가 얼굴까지 해처럼 빵빵해지고 있어서 사실 걱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좀 낯설어요. 우리 탄소를 줄이자, 탄소 저감이라는 말 대신 탄소 중립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 영어로 표현하면 카본 넷 제로 해서 대기 중에 더 이상 탄소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반면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것은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더 이상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럼 온실가스와 탄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온실가스는 그린하우스 가스로 여러 가지 가스상 물질들이 포함되지만 대표적으로 지구 온난화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탄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992년에 기후변화 협약이 발표된 이후에 선진국들은 사실 기후변화의 위기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노력을 해왔는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아 이거 과학적 근거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저도 불과 4, 5년 전에도 제 주변에 과학기술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약을 하고 2015년에 파리 협정도 맺고 또 2018년에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까지 들이대서 1.5도씨 시나리오까지 나왔음에도 실천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1.5도씨가 이대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같은 추세로 간다면 2040년에는 넘어선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뭐 200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선언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2040년에 1.5도씨를 능가한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선진국에서는 아, 우리가 이 온도를 넘어서는 데까지 탄소 예산이 얼마 남았지? 또 이런 계산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카본 버짓이라고 하는데 이제 카본 버짓이 무슨 뜻이야? 약간 바로 와닿지가 않는데 1.5도씨를 이 정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넘어선다. 2도씨는 지금 남은 이산화탄소,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이만큼이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고 2도씨가 넘어간다는 의미는 사실 굉장히 큰 재앙을 인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래서 1.5도씨를 2050년으로 규정을 한 거는 2050년까지 1.5도씨를 유지를 해주면 최소한 인간이 핸들링 할 수 있는 정도의 재해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1.5도씨가 아주 안전빵인 건 아니에요. 1.5도씨도 좋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모두 느끼시잖아요. 기후변화 막 뭐 기온이 굉장히 이상해졌잖아요. 그거 다 느끼지만
그래도 1.5도씨가 그나마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인간의 과학기술로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해서 2050년까지 1.5도씨를 유지하자. 이래서 2050 탄소중립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아. 현 상황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네, 할 수 있는 목표가 네. 네, 그렇죠. 1.5도씨 네. 상승 네. 제한시키는 거군요. 네. 2도 오르게 되면 네. 어떤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자연재해가 뭐 해수면이 상승하는 정도가 뭐 2050년에 1.5도씨를 유지하지 못하면 2100년에는 뭐 해수면이 50cm 이상 상승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범람하게 되는 침수 지역들이 많아지면 자연재해로 인한 인류, 그러니까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 그런데 단지 사람만 영향을 받는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근데 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이전에 생태계가 파괴가 되니까 가령 뭐 산호도 많이 해수면 밑에 있는 그 해저 생물들까지도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또 가깝게는 뭐 옥수수 재배나 뭐 밀농사나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사실 예전 같은 기후가 아닌 것처럼 그런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농작물에 영향을 받으면 결국은 식량난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기후 위기라는 게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위기라고 표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들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도 밖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기후변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왜 이뤄야 되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로 알아보는 이정원의 잡학사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시일까요? 오. 너무 어렵죠? 네.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시계일까요? 수명? 지구의 수명? 아닐까요?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좌파 우파 이념 대립 때문에 핵시계 해서 12시 5분 전 뭐 그런 시계도 있었죠. 그런 느낌으로 환경 위기 시계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지구 환경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고 아까 핵 시계 말씀하셨듯이 12시가 되면은 와, 이거 지구가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0시부터 10시까지, 12시까지 시계를 가리키게 됩니다. 전 세계 100여국, 그리고 2,000명이 넘는 환경 전문가들이 느끼는 인류의 생존 위기감을 시각으로 표시를 한 건데요. 1992년에 처음으로 시간을 재었을 때 7시 29분이었어요. 이미 꽤 불안한 상황이었고요. 2020년 세계 위기 시각은 9시 9시가 넘었네요. 47분입니다. 와. 아주 위험한 정도까지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우리나라는 현재 몇 시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아, 금방 말씀하신 거는 세계 시계군요. 전 세계 9시 47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시쯤 되지 않았을까? 11시는요. 경각심을 주기에 맞던 적 같습니다. 빨리 화성으로 가야겠습니다. 10시 13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행으로. 9시, 네. 다행히 10시를 넘기지 않은 10시 4분 전이라고 합니다. 9시 56분까지 다행입니다. 와서 세계 시간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가고 있고 대륙마다 또 조금씩 달라요. 아무래도 경제발전이 많은 북미는 10시 33분, 오세아니아는 10시 20분, 서유럽은 9시 59분, 아시아는 9시 44분, 아프리카는? 거기는 뭐 한 8시 반? 같은데? 8시 44분으로. 네. 8시 34분으로. 굉장히 아직까지는 가장 괜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딱 경각심은 갓때 포기하지 않을 정도의 시간을 저희가 갖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11시면 다 포기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92년부터 30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시계가 벌써 2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얼마 있지 않습니다. 네. 네. 단 희망은 이 시계는
되돌릴 수 있어요. 그렇죠. 희망이네요. 네, 다시 되돌릴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자박자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나. 재밌으면서도 네. 좀 어깨가 많이 무거운 그런 자박자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과연 어떤 노력들을 저희가 해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그리고 전 인류가 다 동참하고 같이 해야 될 일인데 최근에 탄소중립 선언을 뭐 수백 개 국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아 그게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네. 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탄소 중립이 사실 되게 비현실적인 느낌이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소비하고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실현하기 어려운 목표인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해야 되는 일이라는 마음가짐을 일단 새겨야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많은 걸 그래도 변화를 꾀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그것만은 확실하게 마음은 먹은 것 같아요. 해야 되는 일이다. 그 탄소 중립하니까 일반 개개인이 좀 지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에어컨을 최대한 좀 사용 자제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잠깐 생각해 보면 좀 딜레마인 게 날씨가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뭐 6월경부터 에어컨을 켰다고 하면 뭐 올해는 5월부터 켜고 오히려 이렇게 악순환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개개인이 어떻게 좀 노력을 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사실 저는 에어컨 없이 이제 이사를 제가 한 5년 전에 갔는데 에어컨 없이 5년을 살았어요. 이게 약간 살짝 기후변화를 먼저 깨닫는 사람으로서 쉽게 네. 구매를 못 하겠는 거예요. 물론 이사 간 네. 동네가 좀 더 시원하긴 했고. 네. 근데 저희 딸이 이제 집안 가족마다 그 뜨거움을 견딜 수 있는 그 인내심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저는 회사 가서 집에 별로 안 있으니까 괜찮은데 저희 딸도 학원 가고 이제 남편 집에 많이 있다가 약간 성격이 변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딸이 5년 차에 진짜 2018년에 더웠잖아요. 2019년에 엄마 지구를 살리려다가 사람이 죽겠어. 에어컨을 좀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맘 먹고 샀는데 이제 자주는 못 켜죠. 저희 남편은 그렇게 사고 나서는 자꾸 태양광 패널을 달자고 해요. 네.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집안이 다 그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네. 죄책감을 느끼는데 저도 사실 딜레마예요. 딱 그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 근데 저희 집 3층에 볕도 잘 안 들어오는데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뭐 태양광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패널 한번 달아서 볕 안 들어올 때는 얼마나 내가 전기를 그걸로 극복할 수 있나 이제 보자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 이거 달아고 그닥 효과 볼 것 같지도 않은데 귀찮아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탄소 중립 가는 길에 귀찮은 일이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귀찮음을 극복하면서 뭔가 실천할 부분을 요소요소에서 찾지 않으면 개개인이 네. 누구 하나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에너지도 하나로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되게 불편함을 감수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혹시 일상생활에서 내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환경을 위해서 실천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양심이 좀 찔리긴 합니다. 네. 네, 바로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 생활을 돌아보느냐 아니면은 익숙한 대로 가느냐 큰 전환점에 놓여 있거든요. 2013년, 14년 때 블랙아웃이 생기고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어컨 키고 영업하면 단속을 하고 기억나십니까? 네. 그 이후에 그런 단속이 올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샌가 편한데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을 끄고 살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우리의 관점을 탄소 중립에 맞추면은 우리가 견딜 수 있지만 그러나 최대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생활 방식도 분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에어컨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전기 에너지로 그렇죠. 또 이야기가 넘어갔는데요. 결국 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첫 걸음은 에너지 전환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석 에너지에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럼 신재생 에너지, 이 범위와 의미가 좀 궁금합니다.
영어로는 외국에서는 신재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리뉴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신재생에너지라는 단어도 신에너지 더하기 재생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제 소속이 재생에너지 연구소로 바뀐 게 이제 용어를 제대로 쓰자. 왜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재생에너지라는 말은 자연에너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자연에서 만들 수 있는 에너지, 자연이 주는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 사람들이 신자 빼니까 약간 이름 부리다고 하긴 하는데 재생이 주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생에는 태양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그리고 풍력, 해양, 또 뭐죠? 바이오, 지열, 수력, 폐기물.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을 넣습니다. 폐기물이 오히려 이 우리나라 용어인 재생에너지라는 느낌하고 더 잘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자연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가 외국하고 차이 나는 정도의 분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폐기물을 빼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신에너지는 반면 예전에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현재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수소,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그리고 연료전지, 그리고 이제 석탄을 석탄 그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순도가 낮은 애를 액화시키거나 가스화를 시켜서 더 순도 높게 쓰는 거를 신에너지의 세 가지 중 하나로 분류를 했었는데 그조차도 요즘에는 이제 탄소 중립 이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어쨌건 석탄이니까 신에너지에서는 분류해서 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네, 구분할 수 있군요. 아, 그럼 재생에너지는 대부분 자연에서 얻는 그쵸. 에너지인데 장점과 단점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재생에너지 영어로 말하면 renewable에서 한 번 쓰면 없어지는 에너지가 아니고 태양이 존재하는 한 태양의 에너지는 저희가 계속 이용할 수 있죠. 그렇죠. 계속해서 재생되고 공급되는 에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특성에 이제 지배를 받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기존의 화석 연료보다는 현재 기술적인 수준이 아직은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한 에너지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또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시간과 공간에 따른 변동이 크다 이렇게 단점으로 짚어주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풍력 발전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어떤 지역은 또 바람이 많이 부니까 효율이 잘 나오는데 어떤 지역은 또 안 나오고 태양광이나 태양열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런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국민들이나 지역 사회의 관심이나 참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어떤 지역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좋느냐 안 좋느냐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정보들은 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잘 물어보셨는데요. 네, 네. 그런 변동성이나 네. 아니면은 자연적인 환경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또 우리나라에 이게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항우영 같은 곳에서 개발한 천리안 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성 정보들까지 다 모아서 또 기상청 등과 협업해서 지도를 그리시는 분이 아까 자기소개를 하셨듯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팀이 있지만 그 책임자가 우리 김영구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라는 게 이렇게 맵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무료로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배포하고 있지만 아직은 또 처음 받아보시는 분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많이 찍어서 많이 배포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에너지 자원지도라는 게 있었군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자원지도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태양에너지 자원지도인데요. 지구상의 대부분의 자연에너지는 태양에너지를 공급원으로 하고 있고요. 결국 바람도 태양에너지가 복사에너지가 지구 표면을 비균질하게 가열해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태양에너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태양에너지 자원지도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일사량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일사량 정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과학적인 도구가 바로 우리 천리안
기상위성 있죠. 2호위성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도 높고 그다음에 10분마다 1km 간격으로 자료를 저희 센터로 직접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정말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바로 지상에서 직접 측정한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상 관측망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1985년부터 전국적으로 일사량을 측정을 해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만든 태양자원지도는 일사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는 전기를 만들어야 되죠. 즉 태양전지가 들어가서 또는 풍력자원지도 같은 경우에는 풍력발전기가 들어가서 전기로 최종에너지가 되어야 되는데 태양에너지 같은 경우에 환경적인 요인도 부정적인 요인도 적고 또 생산하자마자 곧바로 쓸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들어보셨죠? BIPV 또는 BAPV라고 하는데요. Building Integrated, 즉 단순하게 태양광 패널을 건물에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축 자재로서 만들어서 건물에 들어가는 이런 태양광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네. 잠재량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붙일 때 과연 제대로 발전을 할까, 그렇지 못할까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림자. 그림자죠. 주변에 높은 건물이 있으면은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런데 북쪽에 조금 그림자가 지고 겨울철에 조금 그림자가 진다. 그러면은 이게 경제성이 있을까 없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 3차원으로 건물들을 모두 그림자를 고려한 그런 3차원 태양자원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건물이 많으면 잠재력도 높지만 그만큼 서로 그림자로 영향을 주고 받으니까 그것까지도 AI로 예측을 하시는 거군요. 이 박사님 전공 분야랑 잘 접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굿뉴스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데 저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대전시가 대전시 태양광 지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웹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우리 집 옥상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이 정도 규모로 설치하면은 과연 전기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궁금하시잖아요. 그것을 대전시 공간정보 포털에 들어가셔가지고 딱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기 주소 집어넣고요. 아, 여기는 태양광 그림자가 좀 적어서 발전이 발전하면 좋은 데다. 아, 여기는 죄송하지만 그림자 때문에 조금 자원이 떨어진다. 이런 정보를 아주 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는 없나요? 지금 서울이나 다른 곳들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 옥상에 대해서는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은 옥상뿐만이 아니라 벽면까지도 벽면도 저희가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향후는 벽면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아파트가 20층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몇 층부터는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을까? 10층 이상? 또는 15층 이상? 궁금하시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정보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원시 데이터를 개방했기 때문에 앱 개발자나 또는 사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부가적인 그런 서비스나 또 분석들이 가능하고요. 야,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진짜. 저도 국민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아주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시장님 그러면 혹시 새로 생긴 건물은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몇 층짜리 건물이고 형태가 대충 어떻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설치한다라는 정보만 집어넣더라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복잡한 물리 계산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아, 예. 박사님,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보통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다라고 해서 자원적으로 좀 부족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면 재생에너지 측면에서는 좀 자원적으로 풍부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대답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많다고서 막 열심히 노력을 안 하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특히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은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만큼 엄청나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환경하고의 가치 문제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되고요. 주민 수용성도 국민의 의식 전환도 필요하지만 또 예를 들어 풍력발전 단지 근처에 사는 분들에게 당신들은 좀 참아주세요라는 것도 합리적인 요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고 또 고통을 분담할지 또 어떻게 혜택을 주고 혜택을 나눌지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하고 의식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예. 아, 실장님 역시 이 시대의 김정호라고 네. 부를만 합니다. 네. 아우,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여주신 이 자원 지도를 보니까요. 태양 에너지도 있고 또 지질 에너지 뭐 다양하게 풍력 에너지 여러 가지 에너지가 지금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혹시 이 많은 여러 가지 재생 에너지 중에 특히 집중하고 잘하는 분야가 특별히 따로 있을까요? 여러분들 BTS 좋아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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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BTS가 연속으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아, 예. 네. 이것도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예. 그래서 대중음악 분야에도 빌보드라는 이런 순위 차트가 있듯이 태양전지 분야에도 순위 차트가 있습니다. 예. 미국의 재생에너지연구소에서 전 세계 각국들이 1위를 하려고 정말 치열하게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 모듈 쪽에서는 LG전자하고 하나큐셀이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최근 한두 달 전에 셀 분야에서는 저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페롭스카이트라는 태양전지로 1위를 찍었습니다. 그 기록은 또 네이처하고 사이언스에도 게재가 됐고요. 그 부분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보급 쪽에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보급률이 아직 OECD 국가들 중에는 거의 최하위권이고요. 저는 이제 인식 중에 하나로서 지목되는 게 과연 이 태양광 에너지, 태양의 에너지가 지금 사용하는 전기만큼의 충분한 효율이 나오는가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제 대전에서 세종 넘어가는 그 도로 보면은 자전거 도로 지붕에 쫙 깔려 있잖아요. 근데 저도 항상 그걸 보면 생각을 하는 게 태양이 이렇게 센데 과연 얘가 얼마만큼의 전기를 만들어내는지 좀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이게 뭐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인지.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이 높죠. 연소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율이. 하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태양 복사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0이 여기에 입사가 된다 그러면은 30%라고 하면 그중에 30을 전기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 농도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15 되겠는가 했는데 벌써 20을 넘었고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30% 이상이 앞으로 한 10년, 20년 내에 그보다 더 빨리 될지도 모르죠. 그거는 우리 기술자들의 연구개발하는 사람들의 책임이긴 한데 효율도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효율도 계속해서 높이고 또 국민 인식도 높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심심치 않게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태양광 패널을 볼 수 있게 되고 이런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언제부터 우리가 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왔을까요? 우리가 뭐 에너지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얻는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좀 착각이고 결국은 사실은 태양 에너지로부터 얻는다. 왜냐하면 풍력이라는 것도 지표면에 받은 태양의 그런 어떤 가열된 열과 공기 사이의 어떤 작용으로 풍력이 바람이 일으켜지고 또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력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식물이 받은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그게 결국은 바이오매스가 되고 하다못해 화석연료도 고대 식물들이 또 태양의 그렇죠. 에너지를 받아서 땅에 묻혀서 열과 압력으로 결국 우리에게 연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에너지는 결국 태양에너지고 뭐 에너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원시인이라도 집을 짓기 시작하고 불을 피우기 시작했을 때는 태양에너지를 반드시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오늘 주제에 맞는 태양광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사실 1800년대에 광전효과라는 거를 이제 발견해서 태양광, 태양전지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위성에, 인공위성에 사실은 태양전지가 쓰였어요. 그래서 벵가드 위성이라는 이제 최초의 위성에 태양전지판을 이렇게 붙이는데 사실은 요즘에 우주 태양광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태양전지는 우주용이었다. 그래서 처음에 활용된 시작이 우주 인공위성 쓰였고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잖아요. 물론 인공위성에 최초에 쓰였던 태양전지는 이런 실리콘 태양전지고 효율이 낮았지만 지금 쓰이는 태양전지는 이런 종류가 아니에요. 엄청 효율이 높은 40% 뭐 30, 40% 나오는 사실 그런 태양전지도 있습니다. 단지 지상에선 자꾸 싼 거 찾으니까 그런 고가의 태양전지를 지상에는 적용시킬 생각을 못해요. 네. 그럼 이런 태양 에너지 활용이라고 하면 태양광, 태양열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정확히 뭘까요? 예, 그 부분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은 태양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태양빛이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입자, 우리가 광자라고 하는데 입자이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동입니다. 즉 입자가 반도체인 태양전지에 입사가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전자의 힘을 에너지를 주게 되죠. 그래서 전자가 움직여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광자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 태양광 발전, 태양전지이고 그 다음에 복사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열을 이용하는 태양열이 되겠습니다. 우리 온수기, 태양열 온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예. 그리고 그냥 바깥에 나가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하지만 이 태양열의 특성은 구름이 쫙 가려지면은 복사에너지이기 때문에 전달이 안 돼요. 열원하고 딱 바로 보고 있어야지 전달이 되거든요. 하지만 태양광은 좀 다릅니다. 태양광은 입자기 때문에 이게 산란, 회전, 굴절들을 다 해서 그림자라고 해도 100% 까만 게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달 밝은 밤에도 그 달빛이란 게 태양빛을 반사한 광자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태양 전지를 갖다 놓으면은 미량이지만 발전을 합니다. 예, 그래서 태양열, 태양광, 그것은 태양빛의 두 가지 성질을 다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달빛 전지도 굉장히 네. 뭔가 로맨틱한데요. 그러니까요. 낭만적인데요. 네. 예, 우리 로맨틱 용으로 하나 개발을 하시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가 자꾸 태양광과 태양열을 많이 헷갈려들 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외국에서 이제 태양광이 많이 중요시되면서 되게 간단하게 솔라 앤 윈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솔라 하면 그게 태양광을 말하는지 열을 말하는 건 사실 되게 모호한데 그냥 되게 습관적으로 태양광 얘기할 때 솔라라고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태양열을 많이 접하신 분들은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태양열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튀어나오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개가 되게 다른 기술이라는 것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걔의 효율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한 50%는 전기화를 해야겠다라는 공통 된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할 때 태양광이 좀 중요시해진 거죠. 이 태양광에 대해서 네. 자세히 설명을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소장님께 소장님의 네. 시간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태양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요. 가장 간단한 실리콘, 우리 맨날 태양전지 좋은 점은 모래에서도 추출되는 실리콘에서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야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리콘 웨이퍼가 다 반도체 물질이고 반도체 공학 같은 걸 들은 학생이라면 아는 PN 접합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PN 접합이 되는 반도체 중에 빛을 되게 잘 흡수할 수 있는 아이 그런 재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라고 하면은 실리콘도 그 안에 P형 반도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는 N형 반도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줘서 두 개를 붙이는. 그렇게 하면
P형과 N형이 붙어 있고 여기서 빛을 주는 거죠, 햇빛을. 여기 이제 금속 전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P형이냐 N형이냐 된 애들이 빛을 받으니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전자랑 전공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다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넘어가자면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흘려서 뽑아서 뭐 정부를 키든지 뭐 다른 전력을 주든지 이런 게 이제 태양전지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앞에서 보신 웨이프 요만한 것들이 진짜 많이 보시는 거는 뭐 길에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거 보면 저게 여러 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만한 패널이 되는 거예요. 이만한 패널이 돼서 여기에 이제 모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양광은 사실 효율 얘기하면 조금 억울한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화석연료도 뭐 40%, 50%, 뭐 열병합에 55%, 60%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효율과 태양광의 효율이라는 건 사실 다른 차원인 거죠. 에너지를 얼만큼 넣어줬는데 50%를 내가 뽑았었어 하는 게 아니라 태양이 그냥 주고 있는 에너지에서 내가 얼마를 전기로 만들었었어 이런 개념이잖아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태양전지 효율이 왜 이렇게 낮아? 라고 하는 거는 좀 억울하다. 다른 에너지랑 다르게 태양이 주는 에너지만 써서 우리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근데 우리 김영호 실장님이 태양전지 효율도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 효율이 100%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PN접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태양광이 막 태양빛이 오면 태양광 스펙트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올 거잖아요. 근데 태양전지가 뭐 그렇게 맞는 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 태양전지다? 그럼 걔가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빛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걔는 얘는 어떤 밴드갭을 가져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한 1.1이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빛만 흡수를 해요. 그것도 다 맥시멈 흡수하는 게 아니라 뭐 얼추 이런 식으로 흡수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욕구가 이걸 더 쓰면 좋은데? 태양빛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여기만 쓰면 여기가 좀 아까워, 버려지잖아 라는 생각을 할 거잖아요. 아, 왜 이 물질이랑 다른 물질을, 다른 밴드갭을 갖는 애, 뭐 이쯤 되는 애, 그럼 얘는 이만큼 쓰고 걔도 이만큼 쓰고. 그게 좀 더 쓰고 싶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다중접합이에요. PN접합이 하나 있는데 나는 다른 광흡수를 잘하는 재료를 써서 두 개를 올리고 세 개를 올리고. 그래서 우주용으로 아까 40%도 만든다고 했잖아요. 걔는 삼중접합. 아니면 최소한 이중접합, 이중접합으로 30몇 프로, 삼중접합으로 40몇 프로. 이렇게 지붕에는 진짜 고열을 붙이고 지금은 딱 지붕 형태지만 사실 옥상 형태라면 아까 말씀드린 양면형이 갈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이런 채광이 조금 필요한 것은 근데 또 사람들이 가시광 안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앞은 튀어주되 뭐 위쪽 같은 거는 색깔 있는 약간 투광을 붙여주고 그다음에 뭐 차양막 같은 거 유연한 걸 붙여주고 뭐 캠핑카에도 유연한 걸 붙여줄 수 있고 오히려 주차장 같은 데는 이렇게 양면으로 해서 밑에 있는 빛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극대화를 하면서 또 벽면에는 태양전지 뭐 색깔 있는 거 할 수도 있고 뭐 블랙으로 할 수도 있고 원하는 색깔 한복집에서 마치 무슨 옷감으로 한복 만들겠어요? 라고 하면 골라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을 여러 개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약간 건물형은 맞춤형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원하는 건물의 색깔을 내고 싶은 거예요, 벽에. 이거 여기 안에 태양전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 저거는 광택이 있어요. 왜냐면 사실은 엄청 태양광이 받는 공격들 중에 또 하나가 눈 부셔요. 라고 하잖아요. 눈이 부시다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태양광은 빛을 많이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반사를 많이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로 강화를 하기 때문에 유리가 빛을 반사하는 거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태양광이 얼마나 반사한다고 해 하다가 그럼 반사 안 하게 해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무광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쪽은 광택이 있는 태양광.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축 자재로 쓰이다 보니까 건축물에 광택이 있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눈이 안 부시게 만든 거, 부시게 만든 거. 그래서 골라 쓸 수 있는 거예요. 골라가지고 나 이런 태양전지로 저희 벽에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 건물에도 오면 컬러가 초록이랑 벽돌색 이제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세요. 손님들이 오시면 방문객이 저기 태양전지 있어 보이세요? 모르시고 저희가 이렇게 정형화된 아까 건물은 땅을 안 쓰니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우리가 막 움직이면서도 뭐 에너지를 생산하고 서로 간에 주고받고 싶어 뭐 요즘 뭐 프로슈머라는 단어도 유행하고 생산자가 소비하고 서로 팔고 그럼 뭔가 되게 핸디하게 휴대하고 싶은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플렉서블한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휴대용 물품에 쓰고 근데 제가 이제 자꾸 이런 걸 갖고 나와서 보여드렸더니 그거는 아직 멀은 거지 안 나오지 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크기로 이제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아까 이제 제가 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웨이퍼를 연결해서 모듈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모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마어마한 거를 또 이런 식으로. 와.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이게 요걸 들어보면은 사실 작은데 꽤 무겁거든요. 그죠? 걔가 이제 모듈이 크게 되면 사실은 되게 무거워질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물리적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강화율이 붙고 그래서 무거워져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안 그래도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수용성도 생각하면서 기술을 극대화하려고 할 때 어디다가 설치하면 제일 좋을까 하면서 누군가 정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아니 우리 공장 지붕은 넓고 그런데 왜 태양전지 좀 붙일 수 없지? 그러면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저런 애 요거 뒷면을 살짝 보시면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접착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징크 패널 같은 걸로 된 건축물 위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 탄소 중립을 꿈꾸지만 아까 말씀하신 도시화 이런 문제를 이슈를 고민하면 재생에너지 기사 중에 제가 많이 보게 되는 게 뭐 수산을 한다 그러면 야 그 환경에 밑에 녹조가 어쩌고 그다음에 영농을 한다 그러면 농사 안 짓겠다는 거냐. 사실 산림에 대한 규제가 이슈가 많이 돼서 2017년, 18년에 이슈가 많이 되면서 18년에는 규제가 많이 생겨서 산림에 대해서는 되게 억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규제들이 있어요. 환경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생각한 게 아, 도시형이 가장 수용성이 좋겠구나. 우리가 도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도시조차 활용하지 못하면서 예전에 생겼던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재생에너지를 새로 한다는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기술로 그 도시 활용을 극대화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벼운 애도 만들고 플렉서블한 애도 만들고 투광도 만들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도시 이제 전 지구에 도시가 차지한 면적 진짜 작은데 55%의 인구가 살고 있대요. 그리고 4분의 3의 CO2를 배출하고 있고 뭐 3분의 2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도시에서 물론 뭐 도시가 아닌 것보다 많은 에너지를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뭔가 또 질문 있을까요? 일단 열정적인 강의 박수를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왜 지원금이나 이런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책도 있었잖아요. 태양광에는 그런 게 없나요? 태양광도 있습니다. 태양광도 있고 제가 한번 많이 자문해봤어요. 이게 우리가 진짜 기술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기술 똑같은 다른 나라 다 많이 하는데 그런 고민을 해봤을 때 분명히 다른 나라의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벤치마킹해야 되죠.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산업적으로 많은 정책적 이슈가 있고 그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정책을 잘못하려고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다 보면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저렇게 쓰다 보면 또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태양광을 많이 보급하려고 보니까 그냥 정책에 지원을 해주면 아무데나 깔잖아요. 그러면 아무데나 깔지 않게 거긴 규제를 하잖아요. 근데 또 수용성 문제에 있어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또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반대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령 뭐 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몇 미터 이상 이내에는 태양광 깔지 마라 이런 규제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조금씩 자리 잡아 나가고 더 잘해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초창기에는 정말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왜냐면 지역이 생각하는 각 지역의 수용성이 다르니까 우리 지역은 100m 이내에는 깔지 마. 뭐 저 지역은 200m. 사실은 나 보기 싫어밖에는 없는 뭐 전자파가 뭐 전자레인지보다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모듈 자체에서는 전자파도 없고 뭐 그런데도 각종 이슈 뭐 축사에 동물이 죽는다 아무튼 근거 없는 그런 많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이격거리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지금은 그래도 그런 기술적인 것과 그런 과학적 근거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가려고 많은 산업계나 어떤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픽스해 나가고 있지만 그래서 요즘 말씀드렸던 그 도시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건물에 더 지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 태양광이 더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만큼 여기에 더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두 분은 좀 태양광에 대한 호기심이 좀 풀리셨나요? 많은 부분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뽑아왔습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오늘은 어떤 보따리를 들고 오셨을까 궁금한데요? 네, 제 보따리에서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텐데요. 잘 듣고 옆에 있는 OX를 번쩍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햇빛 쨍쨍한 뜨거운 여름에 태양광 효율도 높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아, 네. 전문가분들의 의견과 아닌 분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태양 일사량도 중요하지만 태양 전지는 온도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삼합형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고온에서도 효율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태양 전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면은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철보다는 봄철에 더 효율이 많이 나요. 저도 여름철에 무조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봄이 제일 좋습니다. 마냥 또 그런 건 아니냐 보네요. 다음 질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수명을 다하면 쓰레기가 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것이다. 하나, 둘, 셋. 아직은 환경은. 어쨌든 쓰레기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저는 강의를 듣긴 했지만, 네, 그게 오늘 들어왔습니다. 저도 쓰레기, 얼만큼의 쓰레기는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 처음 태양광 패널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문제의식은 저게 진짜로 많이 보급되면 계속 쓰레기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폐기물 처리로 갔거든요. 2023년부터 무조건 생산자가 몇 프로 이상은 의무화, 제자원화를 해야 되고 뭐 유럽은 95% 이상이 제자원화 되니까 환경 오염을 유발하지 않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도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네. 근데 수명이 다하면이라고 질문을 줬는데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수명 10년, 20년, 30년, 몇 년 정도 할 것 같습니까? 30년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30년은 정말 좋은 태양 전지는 30년도 가고요. 기본적으로 20년은 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네,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기심 보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뭐다? 이 빈칸에 각자만의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두 분께서 나만의 그 정답을 넣어주시죠. 저는 신재생 에너지는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질문지 받았을 땐 미래다라고 하려고 했더니 맨날 미래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러 상영된 거 뭐 거의 한복 치마 고르듯이 고를 수 있는 벽 면역 뭐 다 갖고 왔고 아까 이제 제가 건축물에서도 뭐 이미 법제화돼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탄소 중립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은 우리 인류의 미래고 운명인데 그 가운데서 신재생 에너지는 꼭 집어서 우리 대한민국 다음 세대, 우리 장영군 같은 다음 세대의 먹거리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거를 그때 실력을 발휘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의 큰 먹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평소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 효율을 높이는 것도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제품들을 사용한다면 금방도 탄소 중립 시대로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상에서 과학이 좀 더 친근해지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유쾌하고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